자, 이번에는 네. 여름 특집 납대랑 특수. 그러니까 무당이 봤을 때 네. 이거 이런 곳에는 귀신이 있다. 귀신이 많은 곳 혹시 어디인가요? 모텔 사장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모텔이요? 예. 모텔들 좀 많습니다. 모텔에 귀신이 많다? 예. 뭐 모텔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분들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분들 보면 거기들 한 번씩 꼭 이렇게 저가신 분들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는 데 가서 꼭 이렇게 찾아들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아 굿땅 산을 끼고 있는 굿땅? 굿땅. 응, 굿땅도 뒤에 가면 많습니다. 이제 선왕에서 우리가 굿하다 보면 선왕으로 다 쫓겨나잖아요. 쫓아내면 선왕 그 뒤에 그쪽으로 귀신들이 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굿땅에도 많다. 예, 굿땅도 많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수지 있죠. 예. 네. 저수지도 이제 뭐라 할까 이게 남자분들이 이제 마음을 달래고 뭐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저수지 가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죠? 낚시터 있죠? 저수지 낚시터 고는데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낚시하신 분들이 뭐 귀신을 봤다, 어? 뭐를 저기 뭐 보인다 소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 더 없나요 혹시? 고는 데가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폐가 폐가 더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폐가 가면 귀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이제 내내 잡신들이 귀신들이겠죠. 근데 폐가들도 좀 섬짓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근데 꼭 그런 데가 귀신들이 막 더글더글한 거죠. 아주 모여있죠. 아주 그런 데는 무섭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귀신들. 네. 맞습니다. 조심합시다. 네. 조심하세요.